왔다. 여러분 선생의 전영민입니다. 제가 오늘 강화골에 송정 강화골에 제가 먹방하러 왔습니다. 지금 유튜브 팬도 나오고 같이 있습니다. 오늘도 저는 매일 보면은 보통 유튜브 팬분들은 보통 보면은 하루에 꼭 두세 번씩만 만나지거든요. 그런데 제가 안 맵겠는데? 어? 고추 안 맵겠는데? 여러분도 첫 번에 한번 딱 빚을 때나 맵다. 두 번째 딱 빚기나 머리에 씨름 딱 굉장히 맵다. 그 기분은 여기 옛날에 작은 년하고 다 했던 생각이 나서 여기로 와봤거든요, 여러분들. 그런데 지금 뭐 작은 년 같은 건 전혀 없습니다, 여러분들. 뭐 비빔 뭐 냉면 있고 뭐 물냉면 있고 또 뭐 시원한 물냉면 있고 그 지금 걸려요. 여러분, 저는 선지국밥 시켰습니다. 고추가 진짜 못 됐어요. 여기 억수로 못 됐거든요. 연락이 없습니다. 그러나 먹어보겠습니다. 한번 더 먹어볼까요? 아우 매워. 옛날에는 제가 고추이가 몸이 참 건강할 때 밥 한 그릇이 약간 진짜 많이 먹었는데 칼 잘라서 뭐 바꿔서 드릴게요. 네. 야, 우리 유튜브 팬분께서는 여러분도 알겠죠? 저는 저건 순지국입니다. 밥 먹 저는 밥 먹어요. 응? 저는 밥 먹어요. 응, 니는 밥 먹어요.
박준아, 내가 먹을래. 어? 밥을 많이 담겨도 잘 안 떨어지려네. 다른 것들이 담그면 밥이 잘 떨어지면 이제 녹으면 아, 고추 내봐. 시작해요. 아, 다 그러면 진짜 고추. 이게 억수로 먹게 해서. 여러분들 제가 입이 많이 좀 가다랐거든요. 입이 많이 가다랐는데 진짜 요집에 진짜 선짓국 이런 식으로 밥집을 좀 배경을 하고 나서는 이 집에 처음 왔습니다. 처음 왔는데 진짜 나봉 진짜 맛있어. 다른 팬분들하고 오면은 국밥 먹으러 그러면은 요거들 고기가 다 생각이 나네요. 밥도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요 안에 가득 있습니다. 이제 못 떨어져야 됩니다. 이제 떨어지네. 짠! 깨끗합니다. 아, 잠깐만. 고추만 들어갔으면 밥을 많이 먹었었거든요. 내가 나온 게 나야. 눈물이 나온 거. 너무 매워, 고추가.
수지 않아, 수지 않아.